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인스턴트 커피로 재밌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먼저 인스턴트 블랙커피를 준비해줍니다. 블랙커피 종류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. 뭐 이런 카누나, 뭐 이런 자댕이다, 뭐 자댕 헤이즐넛 스틱이나 아니면 뭐 알커피나 뭐도 상관없습니다. 다만 이 자댕 헤이즐넛 같은 경우는 헤이즐넛 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헤이즐넛 스틱을 한번 써볼 겁니다. 없으면 뭐 이런 거 그냥 쓰셔도 돼요.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런 카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양이 많거든요. 이런 거는 한 포만 쓰면 되고 카누 민이나 이런 자댕 스틱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작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. 자, 먼저 적당한 용기에 커피를 부어줄 겁니다.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줄 건데요. 굉장히 소량만 부어주세요. 커피가 겨우 녹을 정도만. 다 녹았습니다. 이제 적당한 용기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을 겁니다. 지금 저는 투게더를 사용하는데요. 투게더가 아니라도 그냥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면 뭐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숟가락으로 크게 하나, 둘, 한 세 번 정도. 더 묻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됩니다. 다만 아이스크림을 더 묻고 싶다고 더 넣어보면 커피도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. 이제 아까 녹여놓은 커피 원액을 여기다 부어줄 겁니다. 사실 그냥 이래 퍼먹으면 아포카토가 되겠죠. 근데 저는 이거를 다 섞어갖고 녹일 깁니다. 그냥 이래 슬슬 저어만 줘도 바로 녹아요. 자, 제가 지금 한 십몇 초 젖었나? 바로 이 상태가 됐습니다. 금방이죠? 자, 이제 일반 유리잔에다가 우유를 따라주시면 돼요. 그 위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아이스크림 커피 요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보신 대로 굉장히 간단하죠?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만들 수 있습니다. 달고나 커피처럼 쎄 빠지게 이게 젖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슬렁슬렁만 젖어도 아이스크림은 금방 다 녹아삐거든요. 자, 그리고 나는 저렇게 층이 안 생긴다, 우지해야 됩니까?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방금 전에 숟가락으로 먼저 떠넣다가 쭉 부었죠. 처음부터 팍 부으면 우유를 뚫고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숟가락으로 살짝살짝 얹혀가지고 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슥 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바로 맛한번 보겠습니다. 야, 맛있어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우리가 그 400번 쳐서 먹는 달고나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. 좀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유를 좀 더 줄이고 이 아이스크림 커피의 비율을 좀 더 높이시면 훨씬 더 진한 느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!